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은 휴교한 지 거의 일주일 됐네. 내일이면 일주일 됐네. 아,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목요일. 네, 그죠? 날짜 개념도 상실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도 문 이렇게 봐봐, 다 닫았어.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가 안 돼서 닫는 것도 있다. 서브웨이는 열었어. 이런 또 열었네. 꼭도 열었네. 많이 문을 닫았네요. 그래도 코로나 시기 때문에 닫았다고. 나는 나 일시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스태프에 다 공격하고 국가가 이런데 확실히 장난 안 되지. 테스코 다음으로 자주 가는 쇼핑몰, 아 저기 슈퍼마켓인데 가볼까? 미쳤다 근데. 청소도구는 거의 없네. 아, 우연찮게 센트럴에 왔는데 마스크를 팔고 있습니다. 테니스도 뭐 다 하나봐. 어, 다 테이크어웨이만 되나봐. 못 앉게 해놨어. 코워킹도 뭐 저 막아놨어. 그냥 추모, 이건 그냥 기린 거고, 여기는 그냥 다른 거. 신기한 게 하나 생겼어요. 줄을 서서. 지금 테스코 안에 사람들 제한을 두는가 봐. 밖에 머물러서 움직이를 다음 에피소드 예전에 재고가 없는 건 재고가 없네요. 심각하지 않아요? 싼 것만 들어오고 쌀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쌀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에 인한 아일랜드 현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죠.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그 확진자가 뒤를 잇고 있고 이탈리아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어요. 이렇게 급속도 유럽에 전파되는 이유는 인사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좀 활발한 인사 문화가 있어요. 악수를 좀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들끼리 이런 식으로 볼키스를 한다는 문화가 있어서 그것도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 유럽 사람들은 아프면은 대개적으로 마스크도 안 끼고 병원도 잘 가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뭐 집에 가서 따뜻한 차를 먹으면서 그 병원을 이겨낸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끼면 엄청 아픈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거의 잘 안긴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미세먼지랑 황사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항상 어디서나 마스크를 살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어디 마트, 뭐 다이소, 뭐 약국 그런 데서 뭐 인터넷 쉽게 살수 있었는데 뭐 마스크를 구경도 못 했어. 어디 길거리에서 파는 거를, 맞아. 가게에서 파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일단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사봤는데 그 위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20개에 23유로 정도 배송비 포함해서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산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빨리 배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4월 6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배송이 된대. 내가 엊그저께 샀는데. 그래서 일단은 언제 온지 한번 지켜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발을 신고 방을 들어가는 문화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확산이 빨리 된게 아닌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일랜드는 오늘 날짜 지금 3월 22일인데 그 기준으로 감염자가 약 900명 그리고 사망자가 이제 4명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리머릭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감염자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고 첫 번째는 이제 수도인 더블린, 두 번째는 코크 이렇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900명이 넘었는데 엊그저껜가 제가 뉴스를 봤을 때 680명, 그치, 700명 그이 정도였지.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아일랜드 수상이 총리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휴교령을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요. 또 아일랜드하고 영국에 있는 모든 지점에 맥도날드가 내일 아침 7시 이후에 문을 닫을 겁니다. 이제는 아일랜드로 이제 어학연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입국 시 저희는 임시 비자를 받고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민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 이민국이 이제 어제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3월 21일부터 이제 5월 20일까지 두 달간 이제 임시 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당분간 외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제 임시 비자라든가 기존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은 이제 이민국이 문을 닫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두 달은 이제 연장이 된다고는 합니다. 또 문제가 PPS 넘버도 발급이 중단이 됐어요. 아일랜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PPS 넘버라는 게 필요한데 구직 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어학원에 대한 관련 뉴스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 환불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월 10일부터 30일 아침 8시 30분까지 휴교령이 떨어졌는데 2주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대사관에서도 공지를 한 부분이 이번 사태는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 즉 외부적 요인이니까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환불할 의무가 없고, 또한 어학원 환불 규정에 외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학원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걸 중단하고 집에 그냥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아무래도 환불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불을 쉽게 해주면 학원을 안 다니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의 경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크레딧 노트를 발행해 준다는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잠깐 학원 갔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하는 이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학원은 안 된다고 일단 그치. 확인을 했습니다. 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저희 어학원의 환불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 우선 무슨 외부 불가항력적 요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지. 뭐 비자 만료 아플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시 문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사관 쪽에서도 이제 학원은 이 휴거 조치에 대한 대안을 이제 학생들한테 마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강의나 수업 일수 보장 등이 을들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도 이제 좀 가만히 있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소식을 받을 수 있었고요. 물론 수업 일수 보장이 이미 이민국에서 모든 국제 학생들은 이번 2주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게 했는데, 저희 같은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다닐 경우 이제 2주 방학을 당겨 쓰고 나중에 그 2주를 이제 수업을 추가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수업을 그냥 제때 딱 끝내고 두 달간의 휴가를 그대로 쓸 것인지를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휴교가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휴교령이 떨어지고 나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실직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미 시작, 이미. 일 구할 기회가 사라졌죠, 완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말고, 일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주간 203유로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휴계령 떨어진 날, 그날이 일식당 서버로 트라이얼 한지 이틀째였고, 그래서 제 PPS 넘버가 그 아일랜드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이 혜택을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이고, 2층 초이군도 이제 아직 일을 못 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둘다 이제 어쨌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다행히도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무조건 건강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도 되나? 그런데 일단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게, 일단 아일랜드는 타국에서 14일 동안 14일 이상 거주 후 아일랜드를 입국하면은 14일 이상 이동 제한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아일랜드로 오면은 어학연수를 하는 데가 무리가 있을 거고, 물론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학교하고 이민국이 다 휴교를 했고, 또 심지어 학교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민국 휴무가 끝나는 5월 20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5월 말, 6월 초로 연기를 하는 거는 수수료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행인 것 같고, 좀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그때 이제 다시 아일랜드로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만약 왔다고 해도 지금 이제 집을 구하는 게 우선 힘들 것 같아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뷰잉을 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고 싶은 집을 약속을 잡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국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지? 힘들고, 더구나 저희가 이제 동양인인데. 동양인이고 딴 데서 왔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뷰잉을 하는 게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영상 만들고 저기 테스코 가서 먹을 거 사서 맥주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거밖에 없지 뭐. 했을 게 없어. 테스코밖에 우리가 갈수 있는 데가 없어. 테스코 보너스 준다는데. 10% 그러니까 테스코에 입사를 했었어야 했어.